수요회 Theory of Knowledge라고 하죠. 이거는 Extended Essay와 더불어서 아이비만의 대표적인 교육 방침입니다. 보통 TOK를 철학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철학보다는 이제 철학의 한 일부분인 인식론이라는 영어로는 Epistemology라고 표현을 하는 분야에 가장 적합합니다. 이제 인식론이라는 것은 지식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화를 했으며 지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럼 아이비는 왜 이런 독특한 다른 프로그램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목을 교과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을 하는 것이냐면 이는 학생들이 아이비를 통해서 이제 배우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융합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을 하는 주목적이며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학생들이 모아놓은 지식을 정해진 것이 아닌 수시로 성장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설립해주는 목적이기도 해요. TOK 수업을 통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이 취득한 여러 지식의 이제 여러 요소들을 배우게 되면서 두 가지 분류된 카테고리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는 Ways of Knowing, WOK라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들을 말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는 지성, reason, 감정, emotion, 지각, 언어 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분야를 탐구하는 areas of knowledge, AOK가 또 존재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과학, 수학, 윤리, 예술, 역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TOK를 통해서 다른 과목들에서 접한 지식들을 이제 위의 분야들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 독특한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IB에서는 TOK가 필수 과목이고 이제 반드시 패스를 해야만 디플로마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TOK에서는 제출해야 되는 과제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이제 특정 현지 상황, real life situation을 바탕으로 한 분석 발표와 이제 1600단어 에세이가 있어요. 이제 에세이 주제는 IB에서 정해지는 주제로 이제 선택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TOK 발표의 양식이나 주제는 학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그룹 발표회 등 발표의 형식을 정해놓기도 하는데 이제 학생이 주제나 형식을 고를 수 있게 허용하는 학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보통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보여주고자 하는 사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은 이제 real life situation, 이제 어떤 특정 현실 상황을 TOK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WOK나 AOK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일반적인 발표와 다른 점을 손꼽아 보자면 이제 발표에 정해진 주된 의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견보다는 의견을 구상을 하고 묘사하는 방법이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argumentation이 argument 자체보다는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학생들은 발표를 통해서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발표하는 주제에 대해 더 깊게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의 평가 기준은 이 분석력을 보고 이제 점수는 학교와 IB와 둘 다 점수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TOK의 두 번째 과제물은 TOK 에세이가 되는데 이제 이 과목에서 최종 점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제물이 되는 거죠. 전체 점수의 무려 3분의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OK와 IB 다른 과목에서 배운 지식들을 골고루 동원해야만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많은 학생들은 IB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TOK 에세이이기도 해서 TOK 에세이에서 신중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는 게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TOK 에세이가 다른 IB 에세이들과 다른 이유는 어떤 명백한 주장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과 비슷한 점이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주장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뭇 생소한 에세이 작성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발표와 많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에세이의 구조도 보통 학생들이 익숙한 5 paragraph 에세이와는 좀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보통 에세이에서는 어떤 주장이나 의견, thesis statement와 그 의견을 설명하는 topic sentences들로 주장을 펼치는 반면 TOK 에세이에서는 질문들로 주장보다는 질문들로 에세이를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맞게 핵심 의견을 소개하는 주된 질문이 있게 되면서 각 단락은 이를 해부한 세부적인 질문들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에세이에서는 단락의 주된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예시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TOK 에세이에서는 의견에 대한 질문에 찬성하는 예시들과 반대하는 예시들이 둘 다 골고루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일반적인 에세이에서는 단락의 끝을 의견을 요약으로 마무리 지어주는 반면에 TOK 에세이에서는 단락 내에 소개되는 상반되는 예시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주장으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synthesis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발표와 비슷하게 TOK 에세이도 점수가 IB에서 IB로 보내지면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내신과 IB에서 시험관이 주는 점수로 공식화돼서 이제 점수, 최종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 거죠. TOK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팩터는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몇 시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이거는 학생마다 다루는 주제도 다르고 이제 학교에서의 어프로치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과목이 추상적이고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다른 공부를 할 때와는 달리 많은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마련해 두어야 되고 제가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출 시간으로부터 적어도 두 달 전부터는 준비하는 것이 이 과목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TOK를 준비하는 시기는 다른 과목 그 과제들을 제출을 하는 시기와 또 겹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일찍부터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일찍부터 에세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정한 이후 적당한 예시들을 찾을 시간을 마련해야 하며 분석을 하고 이 예시들을 에세이에서 클리어한 구조로 이끌어 나갈 개요를 짜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시간 투자가 적당히 들어가야만 그리고 시간 분배를 철저히 해야만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고 꼼꼼히 교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조언들을 받고 에세이를 고치는 시간도 역시 염두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계획을 짜고 준비해서 여러 번 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한다면 성공적으로 발표나 에세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